안녕하세요, 밥입니다. 유망주 스카우팅 리포트 하니발 매브리편 시작합니다. 하니발 매브리는 2003년생 18살의 나이로 국적은 튀니지, 신장은 182cm, 체중 68kg, 소속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번호는 46번을 달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합니다. 2019년 모나코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고 2021 시즌 U23팀으로 월반하여 맹활약을 하였습니다. 2021 시즌 38라운드 울버햄튼전에서 1군으로 데뷔를 했고 2022 시즌 1군과 함께 훈련하며 U23 경기에 출전 중입니다. 프랑스 튀니지 이중 국적으로 프랑스 U16, U17 대표팀을 거쳐 2021년 튀니지 국적을 선택 후 튀니지 A 대표팀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하니발 매브리는 유스팀에서 세트피스 전담 키커로 활약할 정도의 우수한 킥력을 바탕으로 경기 조율 능력, 좋은 시야,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를 무기로 키패스 능력이 매우 출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수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잭그릴리시가 떠오르는데요. 중앙과 좌측을 오가는 움직임을 선호하고 드리블을 준 무기로 볼을 운반하고 경기당 15회가량의 피파울을 얻어내는 점 또한 그릴리시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유 유스팀 감독은 경기당 15회 정도의 파울을 당한다며 심판들이 선수들의 과격한 파울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한니발의 다리는 조만간 부러질 것이라며 심판들에게 한니발을 보호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한니발은 공격에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선수로 수비력은 다소 아쉬우나 본인이 빼앗긴 볼에 대해선 책임지고 찾아오려는 적극성과 열정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한니발 매브리는 다소 마른 체형으로 인해 아쉬운 피지컬을 단점으로 뽑을 수 있는데요. 이는 아직 18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보완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상의 프로필은 만렙 78에 오버롤은 86입니다. 생일이 지난 나이와 튀니지 국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네요. 실축과 게임 스탯 비교평은 스탯이 너무 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렙 기준 드리블 패스 능력치는 90 언저리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드리블이 장점인 선수에게 드리블 기술 하나 없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게임 스페셜 영상을 보며 유망주 스카우팅 리포트 하니발 매브리 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heard she gets out of control. And all the boys say she was sent from the heavens. But I'm not too sure that this girl is a blessing. She's got the devil's eyes and they'll cut you like a weapon. She's stuck in my mind like a bad obsession. She got bad intentions. She got a body like a cold thing. She likes to keep the party going. These rumors got me feeling lonely. I want that body, baby, show me. She's got a body like a coke fan. She likes to keep the party going. These rumors got me feeling lonely. I want that body, baby, show me.